선감학원 사건의 희생자 유해 발굴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40년 넘는 시간 동안 억울하게 잠들어 있던 유해들이 마침내 빛을 보게 된 건데요. 선감학원 희생자들의 지원을 위해 경기도는 지난 8년간 노력해왔고, GTV가 그 현장들을 함께했습니다. 지난 발자취를 정리해봤습니다. GTV가 선감학원 사건의 피해자를 처음 만난 건 지난 2017년입니다. 선감학원은 1942년부터 1982년까지 불황화 교화를 명분 삼아 4,700여 명의 소년들에게 강제 노역과 구타, 가혹행위, 안매장 등을 일삼았고 생존자들은 후유증에 시달렸습니다. 여러 가지로 사고를 치면서 매를 맞고 그냥 누구 말 맞다나 꽃갱이 빠따하고 야구 빵맹이가 마룻바닥에서 그냥 춤을 추고 돌아다녔다니까. 2016년에 개정된 성감학원 사건 희생자 지원 조례를 바탕으로 지원 사업을 위한 연구 용역이 시작됐습니다. 이를 통해 2020년에는 경기도가 피해 조사에 나섰는데 10명 중 9명이 구타 등의 심각한 인권 침해를 겪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선감학원이 문을 닫은 지꼭 40년 만인 2022년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직접 사과했습니다. 국가 차원의 진실 규명이 이뤄진 후 경기도 차원의 첫 공식 사과였습니다. 관선 도지사 시대에 벌어진 심각한 국가폭력으로 크나큰 고통을 겪으신 생존 피해자와 유가족 여러분께 경기도지사로서 깊은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리에서 김동연 지사는 선감학원 사건의 치유와 명예회복을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고, 다음 해 약속은 지켜졌습니다. 지자체 차원에서 국가폭력 피해자에게 위로금을 지원하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도내 거주하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500만 원의 위로금과 함께 다달이 20만 원의 생활안정 지원금을 지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집사람도 되게 기뻐했고, 월 20만 원씩 해가지고 분기별로다가 60만 원씩 나오는 거 유용하게 잘 쓰고 있습니다. 금전적인 보상뿐만 아니라 피해자 지원 센터를 통해 연극과 미술, 집단 상담 등의 트라우마 해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좀 여러 번 했는데 우선은 마음이 좀 편안해지는 것 같아요, 지금. 그게 이제 나한테는 좀 큰 효과가 있지 않나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국가 차원의 유해 발굴이 제자리 걸음을 면치 못하자 경기도가 직접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여기에는 선감학원 희생자의 분묘 약 150기가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본격적인 유해 발굴을 시작해 오는 11월까지 마칠 계획입니다. 발굴이 완료되면 앞서 2022년과 2013년 두 차례에 걸쳐 시굴한 35기의 분묘를 포함해 발굴된 전체 유해를 대상으로 인류학적 조사에 들어갑니다. 유전자 감식과 화장, 봉헌 등의 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다시는 국가나 권력이나 정부라는 이름으로 폭력이 없는 나라, 그리고 인간의 존엄을 지키는 나라가 되도록 다 함께 뜻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기도의 이런 행보는 선감학원뿐만 아니라 공권력으로 인권이 유린됐던 다른 사건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어떻게 하는지를 봐야 또 제가 활동하면서 부산시에다 요구를 할 수 있고, 형제복지원이나 선감학원이나 사실상 뭐 같은 가해자를 두고 있는 같은 사건이라고 보고요. 경기도는 올해 선감학원 사건 피해 지원 대책으로 추모 문화재를 지원하고 추모비 설치와 예터 보존 활용 연구 등을 추진합니다. 다시는 이런 어린아이가 입히는 이런 국가가 어린아이를 상대로 내는 이런 끔찍한 일들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 어디에서도 일어나면 안 되겠어요. GTV 뉴스 최창순입니다.